전 착한 사람입니다. 성실한 근로자죠. 피붙이라곤 누나밖에 없는데요. 절 미래에 보내려고 누나는 진학도 포기하고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몹쓸 병에 걸리는 바람에 그것도 그만둬야 했고, 그래서 저도 미대는 잊어버리고 취직을 했죠. 그런데 제가 요즘 어떤 결심을 했거든요. 이걸 누나한테 얘기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 편지를 쓰는 지금도 망설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털어놓기로 마음을 먹게 되면 누나와 함께 방송을 들으려고 합니다. 제 입으론 말할 수 없어요. 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청각 장애인이니까요. 말 못하는 절 위해서 대신 누나한테 이 편지를 읽어주세요. 누나, 듣고 있지? 누나 죽으면 우리가 놀던 강가에 묻어달라 그랬던 거 생각나?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해줄게. 하지만 그건 40년, 50년 후의 일이야. 나 무조건 누나 살릴 거야. 정말이야, 맹세해. 사실은 오늘 신장 이식 수술 신청했어. 누난 절대 그러지 말랬지만, 짐 되는 건 죽기보다 싫대지만, 나 원래 청개구리잖아. 에이는 뭐가 에이야? 혈액형 안 맞으면. 피검사 국민학교 때 해보고 안 했지? 입원비 부담스러우면 일단 퇴원해. 마땅한 기증자 나타날 때까지. 투석이나 와서 꼬박꼬박 하고. 응? 삐잖아, 삐.